마태복음 9장 16절 말씀,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누가복음 5장 36절 말씀,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옷과 헌옷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너무나 잘 살기 때문에 헤어진 옷을 기어 입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양말도 모자라서 발가락이 삐져나오면 실로 발가락을 꿰매서 신곤 했습니다. 뒤꿈치가 계란 크기만큼 빵꾸가 나면 그때서야 양말을 버리고 새 옷으로 신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종종, 아주 종종, 요즘에도 옷을 기어 입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절약정신이 투철한 분들일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실은 이 옷을 덧대어서 기어 입는 것이 유행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찢어지거나 뜯어지면 그냥 버리고 다른 옷을 입습니다. 백화점의 아울렛이나 시내 옷가게에 싸고 좋은 옷들이 즐비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구태여 헤어진 옷을 꿰매서 입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바지나 셔츠 같은 것은 만 원이나 또는 2만 원 정도면 막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메이커를 구입하려면 최소한 십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돈을 주고 사야 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그저 몇만 원짜리 옷을 사서 편하게 입다가 늘어나거나 변색되면 찢어지지 않아도 그 동네에 있는 옷수거함에다가 갖다 넣어버리곤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에서 공수해온 구제옷들을 아주 싼 값에 사서 입곤 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못 살았을 때 구제옷을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 과거에 옷을 기워 입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팔꿈치가 찢어지면 팔꿈치에 세운겁을 대고 꿰맵니다. 반대쪽 팔꿈치가 다르면 역시 바느질 통에 있는 새 천조각을 잘라서 덧댑니다. 이렇게 양쪽 무릎도 덧대고 양쪽 팔꿈치도 덧대고 나중에 보면은 옷 전체가 마치 모자이크를 해놓은 것처럼 색깔이 다른 천조각으로 이제 얼룩덜룩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면 새 천조각을 헌옷에 덧대서 기워서 입으면은 이상하게도 그새 천조각을 대고 꿰맨 가장자리가 먼저 뜯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옷을 수선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낡은 옷을 꿰맬 때는 낡은 천조각을 대라는 그런 말씀인가? 누가복음에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여기서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라고 말씀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생베 조각, 여기 생베 조각이란 말은 새 천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새 옷에서 잘라낸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입는 평상복은 통으로 짠 옷인데 세마포, 즉 배로 만든 천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한글 성경에서는 생베 조각이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생베 조각은 그냥 옷을 만들다가 남은 짜투리가 아니라 새 옷에서 잘라낸 조각이다. 헌옷에서 잘라낸 조각이 아니고 새로 만든 배옷에서 잘라낸 조각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옷과 헌옷이 있는데 새옷을 입지 않고 멀쩡한 새옷을 찢어서 조각을 잘라내어서 그새 천조각으로 헌옷에 헤어진 부분을 덧대어 기웠다라는 뜻입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새옷이 있으면 새옷을 입으면 되는데 왜 새옷을 조각조각 내서 헌옷에 찢어진 부분에다가 새 옷의 조각을 덧대어 입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정말 새 옷이 없다면 헌옷이 찢어진 부분을 헌겊조각을 대서 꿰매서라도 입어야 되겠지만 새 옷이 있는데, 멀쩡한 새 옷이 있는데 그새 옷을 조각조각으로 찢어서
헐옷에다가 대서 기어서 입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이 낡아서 후줄근한데 새 옷을 샀어요. 어머니가 새 옷을 사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후줄근한 헐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새 옷을 입지 않고 새 옷을 다 가위로 조각내어서 전에 입던 헐옷에다가 기워서 입는다. 이상하죠?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새 옷을 그냥 입지 왜 새 옷을 잘라서 헐옷에다가 기워서 입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바보이거나 또는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은 어떤 예술가인가? 그 옷을 예술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예술가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새 옷을 입고 싶지 헐옷에 누덕누덕 덧대어 입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새 옷을 입으면 폼도 나고 얼마나 참 기분도 좋습니까? 과거에 어렵게 살 때 우리는 설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왜 설날을 기다립니까? 혹시라도 설날에 아버지께서 새 옷을 설날 설빔으로 사주시면은 새 옷이나 새 운동화를 신을까 해서 설날을 기다리곤 했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사다 주신 새 옷을 받아들고 설날 아침 입을 생각에 밤잠을 설친 기억이 새록새록 나기도 합니다. 당연히 헌 옷을 집어던지고 새 옷을 입는 것이 정상이며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새 옷을 줬는데도 헌 옷을 고집하고 심지어 새 옷을 갈기갈기 찢어서 그 조각으로 헐옷의 구멍난 자리에 덧대서 입으려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새 옷을 새 옷으로 입어야지 왜 새 옷을 찢어서 헐옷에다가 덧대어 기워서 입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헐옷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께서 헐옷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적 행위와 유대적 전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와 장로들의 유전, 전통인데 그 유전을 탈무드라고 합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그것으로 유대주의, 유대인의 가치와 맥을 이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주의, 행위주의 종교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안식일법을 지키고 또 율법을 아주 세세하게 지켜나갔습니다. 유대인의 종교법은 모세오경에 있는 613개의 조항과 탈무드, 랍비법, 관습조항을 포함하여 모든 일상생활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종교법의 그 조항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지켜도 지켜도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것이 바로 유대 종교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법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그것을 지키면은 의롭다고 여겼고 또 이 종교법을 지키지 못하는 세리나 창기들은 뭐처럼 여겼습니까? 개나 돼지처럼 그렇게 여기고 천대를 하며 차별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버려진 무리들인 세리 창기 천민들과 함께 주로 다니시고 식사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는 예수님이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유대 종교법의 기조를 흔들어 놓는 이단적인 이단하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진 종교법을 마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다 버려야 할 헌옷이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도 뽐내고 으쓱거렸던 자랑스러워했던 그 유대 종교법이 뭐와 같다고요? 다 찢어진 헐옷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갖다 내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나중에는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행위는 헤어진 헌옷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의롭게 될 수 있는데 율법은 한 가지만 어겨도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 예로 주님은 고로반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교에는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에게 서원하여 고르반이라는 뜻은 드렸다 하는 뜻입니다. 드림이 되었다면 자기가 서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행하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관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을 지키는 대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율법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유대 전통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십계명을 범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념이나 이해타산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넣다 뺐다 하는 것이 바로 유대교의 종교법이며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유익하면은 집어넣고 나한테 해로우면은 빼고 이것이 유대교의 종교법이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통과 관례를 따라서 행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십계명을 어겼다. 그렇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잘 섬긴다면 부모 형제들에게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종교 우선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어떤 여자가 어느 날 시부모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이제 하나님에게 드려진 몸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찾아뵙지도 섬기지도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에게 바쳐져서 하나님의 일만 해야 하니까 저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자기가 사명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됐으니까 이제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아도 되고 부모님을 보살피지 않아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고르반 율법입니다. 여기서 새 옷은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적 행위와 종교적 관습, 전통을 지켜나가는 행위는 마치 율법 하나하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의의 조각을 덧대고 또 다시 율법 하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의의 조각을 덧대어서 스스로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주의자들의 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온전한 옷이며 통으로 되어 있지 하나님의 의가 조각조각으로 나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행위 하나하나에 덧대어 의를 행했다고 나는 의롭다.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까 의롭다. 내가 구제했으니까 의롭다. 내가 금식했으니까 의롭다. 그 하나하나씩 별도로 된 행위를 자기가 의롭다고 그렇게 주장했다 그 말입니다. 율법적 조항 하나를 지켜서 하나님의 의의 조각을 하나 얻어냈다.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율법 조항을 어기면 어떻습니까? 여지없이 그 의의는 이미 가치를 상실하고 유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아홉 가지를 다 행했어도 한 가지를 범하면은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범죄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알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한 가지 행위를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유도기가 되어 만기 완료되어 효과가 없는 자기 의를 가지고 세리나 창기 죄인들을 정죄하고 종교재판을 하고 종교의 우위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기나 세리나 똑같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이 죄인인데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데 단지 새 천조각을 하나 그 누더기 옷에 대었다고 해서 나는 창기보다 낫다. 나는 세리보다 낫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걸치고 있는 율법적인 의는 이미 다 떨어져서 입을 수 없는 누더기 옷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입고 자랑하고 뽐내고 갑질을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우리 주님은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렇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조각내어서 율법적 행위에 갖다 붙이는 것은 마치 새 옷을 찢어서 헌옷에 얼기설기 되는 것과 같다고 하시고 누가 그렇게 하겠는가? 새 옷을 다 찢어서 누가 헌옷에다가 붙이겠는가?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 의롭다고 하는 어울리지 않는 옷.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갈기갈기 찢어서 행위주의, 이행칭의로 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 어울리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울리지 않다고 하는 말은 일치하지 않고 조화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양복 입고 갓을 쓰고 있다. 또는 옷은 양복인데 모자는 갓입니다. 안 어울리죠.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도 자기의 율법 행위를 몸에다 다닥다닥 붙이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어울리지 않는, 일치가 되지 않은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영적으로 이해하고 의의 원리로 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구원도 의의도 행위로 되어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수없이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고 누구보다도 철저한 모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열성주의자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이와 같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행위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법에 복종시켰습니까? 율법에 배어있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삶을 더러운 옷, 헌옷으로 여기고 그 껍질을 벗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고 또 죽이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신은 수없이 마치 복싱선수가 주먹으로 상대방을 치듯 자기의 육신을 죽이고 죽이고 성령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듭난 후에도 날마다 내가 죽노라고 고백했고 죄인 중에 괴수여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이며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끊임없이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뭘 그렇게 바울이 잘못했을까요? 물론 과거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도록 가두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천하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믿고 행했던 그 바울의 죄가 크기는 큽니다. 그러나 그보다 바울을 더 괴롭혔던 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행위주의에 대한 끊임없는 고통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오랫동안 가말리엘 문하에서 율법을 배웠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어려서부터 모세율법 탈무드에 매우 익숙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몸에 뱄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믿고 행위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제 자기의 행위를 다 벗어던지는데 그게 쉽게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인하고 부정하고 벗어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철저하며 열성적이고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행한 행위가 자꾸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의를 행했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행했다. 막 그러한 자기의 그 행위가 자꾸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괴롭게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의 피로 거듭난다는 것을 믿었는데 자꾸 자기 마음속에 자기 행위, 내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노력했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튀어나오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견딜 수 없고 너무너무 괴로웠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도로서 주님을 섬기면서도 자신의 열심, 자신의 행위, 자신의 전도의 열매가 혹시 믿음의 은혜를 갉아먹는 찢어진 새 헌금 조각이 될까봐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의는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통으로 짜여진 의의 옷인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율법에 조각조각 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홍으로 된 완전한 하나의 옷이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일체감을 갖는 것이 바로 의의 통옷 그리스도를 입는 것이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로 된 통옷을 입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옷을 입으면은 통옷이 아니라 다 분리되어 있죠. 웃돌이 위에 있는 옷이 있고 아래에 있는 바지가 있고 저고리가 있고 또 속옷도 이제 우아래가 다 분리되어 있죠. 예수님 당시에는 한 호수로 된 통옷을 걸치고 만일 통옷을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다 드러나요. 우리는 뭐 겉옷을 벗으면 속옷이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부끄럽진 않죠. 예수님 당시에는 옷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옷을 하나를 벗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빨가벗은 것처럼 돼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옷을 따로따로 입을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옷을 통으로 입어야 돼요. 그리고 옷을 벗어버리면 바로 부끄러운 모습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옷,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면 우리는 누구든지 의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통옷으로 비유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는 나눌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조각조각 나눌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은 잘했고 저것은 조금 부족하고 이것은 의롭고 하나님의 의를 조각조각 내서 그러면은 조각난 의가 얼마나 몇 개나 되는가? 조각난 의가 많은 사람이 의로운가? 그게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취하여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좋은 부분을 본받고 또 좋은 점을 취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점만 본받고 나에게 좀 불리한 점은 그냥 내버려 두고 해가지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성인군자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인군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인군자요, 아무리 참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세히 살펴보고 한 며칠만 같이 살면은 다 허물이 있어요. 또 성인군자나 인생의 멘토는 우리가 인생의 멘토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좋은 점만 본받고 안 좋은 점은 잊어버리면 돼요. 목사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다 좋은 게 아니죠. 목사님의 좋은 점,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고 좀 안 좋다 생각하는 것은 그냥 덮어두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는 우리가 통으로 받아요. 통으로. 예수님에게서는 전체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분 부분 나눠서 이것은 좋고 저것은 안 좋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된다 생각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가 또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조금 불리하고 내가 이거 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운데 그러면 글쎄요 좀 더 생각해보고요 이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들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다른 종교의 성인군자들과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생명을 중시 여기고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는 부분은 어쩌면 다른 종교 창시자들의 행위와도 같거나 유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좋은 부분을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를 잘 믿읍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다른 종교들과 비슷한 유사 종교나 마찬가지 유사 종교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 되신 인간으로 오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죄 없으신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 장차 오실 왕이시며 악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이것을 토막토막 내지 말고 전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고 마지막 부활 승천하셔서 장차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고 왕이시라는 사실, 이 사실을 통으로, 전체 통으로 다 우리가 믿어야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약자 편이다.
예수님은 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억울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도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자들을 도와야 된다. 억울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소외된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러면서 막 너무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자 편에 들어서 해방운동 또는 민중신학 이렇게 하면서 사회운동을 하면서 아 예수님의 도를 행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약자를 도우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인데 육신으로 오실 수가 없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찢어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내 의,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나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내 가치를 더 드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조각을 내면 안 돼요. 내 이익과 불리함, 내 유익과 불이익을 떠나서 예수님은 통으로, 전체로 내가 믿고 예수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해를 당할 때도 있어요.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해를 당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라내면 안 됩니다. 나에게 복이 되는 부분, 나에게 유리한 부분만 잘라서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나에게 불리한 부분은 글쎄요 예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성인군자, 또 자기의 멘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아주 비하하는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하나로 믿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의이며 그리스도의 의의 통옷이 되는 것입니다. 새 옷은 그리스도이며 새 옷을 찢는 행위는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이다. 그리스도를 나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따라서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말씀을 조각내는 것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한 일이고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일일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나님으로 받고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뜻과 마음과 삶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으며 새 옷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체로 온전히 모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의, 또 천국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